내일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.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심 속 문화 행사들이 펼쳐집니다. 이번 추석은 거리 두기 해제에 맞는 첫 명절인 만큼 대면 행사가 많아졌는데요. 온 가족의 근교로 가벼운 나들이 어떠실까요? 김지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올 한가위 보름달은 대정 기준 추석 당일인 토요일 저녁 7시쯤 뜰 것으로 예측됩니다. 국립중앙과학관은 한가위 보름달에 더해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까지 기념해 달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 전시관을 무료 개방하고 추석과 달에 관한 천체관 특별 해설이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. 달에 대한 과학적 이야기를 저희가 전통적인 놀이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.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는 첫 명절인 만큼 극장가를 찾는 가족 단위의 발걸음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. 추석에 맞춰 개봉하는 공조 2뿐 아니라 알라딘 등 기존 명작들도 대거 재개봉을 알리며 흥행을 노리고 있습니다. 어린이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엄마 카투리가 개봉을 합니다. 또한 이전에 개봉했던 명작들이 재개봉을 하는 등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실 수 있는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전 오월드에서는 한가위 댄스 한마당과 함께 제기차기, 비석치기,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놀이 체험이 마련되고 불꽃놀이 등 밤 10시까지 야간 행사도 연휴 기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 1950에서 60년대 프랑스에서 활동한 한국 미술의 거장의 작품을 전시한 파리의 마에스트로는 이응노 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세종 베어트리파크는 연휴 기간 동안 동물 먹이주기 무료 체험과 화분 쿠키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국립 세종 수목원은 무료 개방과 함께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. 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주차장에선 차 안에서 포도를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판촉전이 연휴 기간까지 이어져 추석 가는 길 오는 길에 고단함을 달래줄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